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약 1억 2,500만 원 정도. 가성비 해자 모델이다. 완전 해자죠. 이게 해자라는 거지. GTS가 해자 모델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사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르쉐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포르쉐 하면은 옵션질의 끝이라고. 오늘 해보려는 거는 제가 살 차가 옵션까지 추가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가. 월포 TV 촬영을 담당하시는 권PD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번 이제 같이 그 포르쉐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만의 포르쉐 정도라고만 치시면은 이제 가장 상단에 지금 포르쉐 차량 구성하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포르쉐의 이 718도 있고 911, 파나메라, 마칸, 카이엔 뭐 이렇게 있죠. 제가 사고자 하는 모델은 718이죠. 718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718 들어오시면은 이제 모델이 있어요. 이제 노멀 모델, 노멀 카이맨이 있고, 노멀 박스터, GTS, 카이맨 박스터. GTS가 제일 좋은 건가? 가격이. 그쵸. GTS가 제일 비싼 트림이죠. 아, 카이맨이 박스터보다 좀 더 싸네? 옛날에는 이제, 카이맨이 더 비쌌는데, 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오픈카니까 당연히 더 비싸겠지. 아니, 원래는 카이맨이 더 비쌌어. 아니, 지금 싸잖아, 카이맨이. 그치. 카이맨이 원래는 더 비쌌다고. 이거 봐, 이건 철로 만드는 거고, 뚜껑을. 얘는 천으로 만들잖아. 철이 더 비싸지, 천보다. 열리잖아. 움직이고, 닫히고. 자전거 모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박스터를 선택하고 싶은 게, 힙합하기도 하면서, 뚜껑도 열리니까, 아, 이왕 사는 거 뚜껑 열리는 차 한번 사보자 해서 박스터 다들 사는 거 아니야, 초반에? 아, 그런 말이 있어. 뚜껑을 못 여는 것과 안 여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말이지. 1년에 한 번을 열더라도 열리는 게 낫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뭘 알겠냐면은, 그 밸런스라든지 주행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열리는 애들이 더 좋다고 하더라, 카더라. 또 다른 이유는, 이 옆 라인을 보세요. 카이맨하고 박스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열었을 때는 박스터도 예뻐요. 근데, 닫으면 후죠.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닫았을 때 보세요.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뚝. 이거 뭐 예를 들어서 911 그 커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예뻐. 카이맨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미끄러져서 내려와. 그러니까 오픈카 탈 거면 911 사라. 그치, 911 사세요. 오픈카 타실 거면. 월포 TV. 근데 S랑 그냥 카이맨 차이는 뭐야, 그러면? 카이맨 깡통으로 시작해서 옵션 달면 S가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돼? 얘랑은 엔진부터 달라요. 배기량도 다르고. 그러면 GTS도 역시 그럼 똑같이 뭐 비슷한 맥락인 거지. 얘가 옵션을 넣는다고 얘가 되지는 않는 거고. 그럼 너 사려는 건 뭐야, 이 중에? 나는 GTS. 야, GTS 붙으면 나는 그게 풀옵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붙어 있네. 아, 그렇습니다. GTS도 깡통이 존재하고. 얘도 깡통이 존재하고 얘도 깡통이 존재하고. 근데 카이맨 S에서 필수 옵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좀 넣다 보면은 GTS 가격이라고. 근데 GTS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가성비 해자 모델이다, GTS가. 권PD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찍어보는. 아, 난 그래도 아무래도 박스터. 그냥 박스터. 그냥 박스터 깡통. 자, 이제 들어오면은 요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 깡통이야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깡통인 상태. 깡통 이쁘다. 토탈 프라이스가 계속 나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얼마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아, 부가세 포함이네. 해자네. 그럼, 해자. 아니, 인클루드 VAT. 완전 해자죠.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런 색깔. 그렇지. 하려면은 1230만 원을 더 내시면 된다는 거지. 깡통이 이 색깔 하면 되잖아. 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좋아. 퐁! 견적이 이렇게 나와요. 옵션이랑. 월포 TV. 이제 제가 원하는 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이맨 GTS. 오케이 오케이. 시작부터 다른 차. 자. 이제 이걸 좀 하다 보면은 왜 GTS를 사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 옵션들 좀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은, 요거 램프가 PLDS가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는 아니고. 브레이크가 제일 낮은 게 이제 까만색 노멀 모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GTS에는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좀 더 고성능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P72 노란색은 옵션이고요. 아 여태가 아. 이게 장난 없지. 떨어진 라인이 있네. 그죠. 이것 때문에 제가 카이맨을 살려는 겁니다. 자, 실내를 또 보시면은 실내 다 알칸타라 풀 알칸타라로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아까 한 300만 원 돈 하던 거 이게 지금 기본이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혜자네. 이게 혜자라는 거지 GTS가. GTS가 혜자 모델이에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가 있다 GTS에는. 이 돈을 주고 사도 탈만하다. 처음부터 올린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여기 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 색깔 안 살 거죠? 하얀색. 흰색 안 삽니다. 저는 라바 오렌지. 흰색 사면은 렌트칸 줄 알아. 네. 저는 요 색깔 라바 오렌지 색상. 흰색 찾을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주황색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 색깔 딱 처음 보는 순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색깔은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봤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없는 게 저 파란색은 봤어. 이게 마이애미 블루 이거 많죠. 이거 이거 좀 봤어. 대표적인 색깔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분당 쪽 가면 이거. 많이 있어. 강남에는 없고 이 요 색깔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택시 같잖아. 아 서울! 서울 택시 서울. 같잖아. 택시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약 좀 꺼리지 않나. 저는 주황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요거 이 까밀 레드 GTS의 상징적인 색깔 요거 두 색깔 중에 하나를 하지 않을까. 자 휠은 이제 그래서 20인치 카레라 S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무광으로 도색이 돼 있는 휠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 있나 싶어요. 바꾼다면 싸질 휠로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내 저는 알칸타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 옵션인 알칸타라 오케이 그대로 쓸 겁니다. 오케이 통풍 이게 알칸타라라면 통풍 시트가 안 되거든. 근데 난 통풍 시트 필요 없어. 네. 레드 스티치 들어가고 벨트도 그럼 빨간색 해야지. 그건 이따가 지금 빨간색 들어갔네. 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혜자야. GTS가 혜자요. 시트 저는 이게 2웨이면 충분해요. 이게 18웨이가 웬 말이냐 도대체 왜 필요하냐. 아 야, 이런 거 돈 아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에 몸을 맞춰. 저는 이거 그대로 스포츠 시트 플러스로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자 P72 안 합니다. PDK 기본 옵션이죠. PC 눌러놔 봅시다. 색깔을 노란색 한번 볼까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네. 빨간색이 미안. 어울려. 네, 안 되는 거고요. 자, 휠디스 넣어야 되죠. 플러스 넣고 리어 와이퍼는 이거는 제가 손으로 닦겠습니다. 자, 이거 파킹 어시스트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하고 이것도 필요 없고 크루즈 컨트롤이 고민이에요. 할 거면 어댑티브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 하면은 근데 여기에 근데 20만 원은 아닌 거 같아. 거의 다 끝났어. 오디오. 보스 넣어야죠. 탑플레이. 저 지금 아이폰을 쓰지 않지만 이거 사면은 아이폰 살 거예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전체 총 가격이 1억 2,490만 원, 약 1억 2,5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쉽진 않네. 그냥 쉽지 않죠. 현금 완빵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불가능해요. 그죠? 일정 부분 돈이 모이면 금융의 힘을 빌려서 대출이라던가 아 좋지 할부라던가 어떻게 내 차 사? 다 하나은행 차 신한은행 차 되는 거지. 그 얼마나 모아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들어와 보셔서 만들어 보시면 진짜 정말 나만의 포르쉐예요.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고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외장 다 해서 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